대리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하섭입니다. 감리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보통 단체가 아니죠. 그곳에 공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전국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이 모두 이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목은 나의 찬송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공과인데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세요 성령님,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게 오세요. 성령님이 짐승과 새 물고기에 오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들도 새도 물고기도 성령의 체험을 받는다. 즉 성령의 임재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아무 때나 뿌리는 씨, 아무 데나 버리는 씨, 욕정대로 사정하는 씨, 여자의 몸을 학대하는 씨가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것이 다행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우리가 외설스럽기도 하지만 참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감리교 충청연회 이단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해당 공과가 범신론적 관점에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다, 즉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퀴어 신학,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 신학, 이단이죠? 와 마찬가지로 동물 신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뉴스 봅니다. 동물은 영혼 없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 생각이다. 즉, 동물도 구원 받는다라는 주장을 이분들은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분들은 논문에서 예수가 돼지고 돼지는 예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동물 신학자들은 예수가 돼지고 돼지는 예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이화여자대학교 장윤재 교수인데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면서 목사이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분이 체플을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죠. 이대생들은 이 장윤재 교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지만, 야, 큰일 났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윤재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즉,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 성서적으로 보면 자연과 동물은 구원이 필요 없다. 죄가 있어야 구원의 의미가 있다. 죄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만 짓는다. 그런 의미로 보면 동물은 구원 구속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물에게 대속 역할을 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동물들도 싹다 구원받는데 인간이랑 동물이랑 차이가 뭐냐면 죄는 인간만 짓는다는 거예요. 동물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동물은 죄를 안 지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영적인 존재라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물에게 어떤 의미냐?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라 죄를 안 짓지만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장윤재 교수가 쓰냐면은 동물에게는 대속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십자가가 대속 역할을 하고 동물에게 있어서 구원은 대속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장윤재 교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이자 교목으로 활동 중이다. 매일 학생들을 상대로 체플을 인도한다.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도 자의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교회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장윤재 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교수이고 교목으로 활동 중인 목사다. 참, 이런 분이 목사가 되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생들을 상대로 체플을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도 자의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교회만 이거를 왜 모르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게 동물 성애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장윤재 교수 주장은 동물도 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도 십자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성령 받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동물 신학자들은 동물은 영혼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따름이니까 동물도 영혼이 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동물 신학자의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랑 동물이랑 결혼하거나 애인이 되면 안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퀴어 신학도 모질라서 동물 신학, 이건 무슨 성소수자 신학 단체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저도 이화여자대학교 장윤재 기독교학과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저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교수님께 드리고 싶냐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발 이화여자대학교를 그만두시고 동물신학을 동물원에 취직하셔서 실천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왜 선교사님의 피로 세운 이화여자대학교에 취직하셔서 목사로서 나쁜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차라리 동물원에 취직해서 동물들과 함께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희한한 예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예배, 그것을 드리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단 박멸. 감사합니다. 영상을 찍은 후에 추가 사실 확인돼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감리교 여선교회 공과는 중징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단 박멸. 정말 여기에 애쓰신 여러 귀한 감리교 목사님들 화이팅입니다. 감리교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중에 일부가 좀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감리교 본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인식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뛰시는 아주 은혜 많이 받으신 그런 귀한 감리교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 공과를 중징계 받도록 결과를 이끌어내신 거죠. 정말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런 선한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